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과 우리 공동체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인 삶은 함께 책임집시다. 지금까지는 부모를 대상으로 또 기준으로 삼아서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는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 그 자체를 대상으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미 여야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출생아에 대한 보편 지원 정책이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시도 중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모든 정책적 경험과 역량을 걸고 저출생 문제에 도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에 패러다임을 전환한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결혼, 출산 양육을 막나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서 모든 출생아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지원 같은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편적 출생 지원 원칙에 기초해서 분할 목돈 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 기본 소득을 제안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 아동 수당이 그 맹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 지원책도 만들어야 합니다. 초저출생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출생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대전환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이 문제의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 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입니다. 여야 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 기구를 제안합니다. 세계 최악의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국 전환으로 국가 소멸이 우려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저 초저출생 해결을 위한 보편적 출생 지원, 출생 기본소득을 실험하고 도입할 정책적 지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이가 고생과 부담인 사회, 아이 낳기가 두려운 사회가 아니라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 출생이 기쁨이자 행복인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가겠습니다.